벌써 2018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남은 한 달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또 새로운 소망을 품길 바라며 12월 만나 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만나교회와 성남시청이 함께 준비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남시청을 환하게 비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온 예수님으로 인해 밝게 빛나는 12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 시니어 대학에서는 12월 5일 수요일 2018년 학업을 마무리하는 학습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배운 수강생들의 실력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시니어 대학 수강생들과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유아 세례가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2층 로비부스 또는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주세요. 세례 공포식은 세례식이 끝난 후 토요 예배 때 진행됩니다. 2018년 정기 당회 및 구역회가 12월 9일 12시 예배가 끝난 후 이곳 시온성전에서 바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들에게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풍성히 누리시는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